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지적했던 것인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곧 이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바입니다. 우려됐던 사안인데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뭐 수수료를 안 낼 수 없겠지만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을 가할 정도라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자율적인 협의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누가 얘기하는 대로 샤워실 바보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습니다.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중간쯤에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가지고 막 차갑다가 아 차가워 이러다가 다시 또 따뜻한 대로 극단적으로 옮겨가지고 아 뜨거 이러다 결국 샤워를 못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지요. 그 부채를 쓰는 소위 철선 뭐라든가 뭐 어쨌든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죠.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뭐 이런 결정 뭐 필요하면 하지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붑니다. 최근에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했습니다.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전에도 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죠. 만 5세 초등 입학.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예를 들면, 의대 5년 축소, 뭐 이런 얘기.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킬러 문항 어쩌고저쩌고 없애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킬러 문항이 훨씬 더 많아서 엄청난 입시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